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인저TV 한상욱입니다. 셀트리온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월요일 첫날 코스피는 별로였고요.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로 그다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셀트리온을 시켜 어떻게 움직여줬는지 제가 한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한 번씩 들어봐 주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판단하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제일 많은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키워드가 결국 미국 진출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설프게 다른 것들을 막 찾으려고 해봤자 사실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내 계좌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재료와 모멘텀은 너무나도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에 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건 뭐냐면 저희 허브인저TV 주도주 매매를 받아보는 겁니다.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저희가 이제 매주 다섯 종목 정도를 챙겨드리고 있어요. 매수가, 매도가 다 잡아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도움 되시라고 매매하실 때 작은 수익이라도 챙겨가시라고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해놨으니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허브경제TV라고 치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으십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연몇 조원이죠? 연 22조 원 매출에 이런 휴미라바이오 시뮬러 시장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단일 의약품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런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이제 퍼스트 시뮬러인 암제비타가 가격을 둘로 나눈 투트랙 전략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어요. 요걸 좀 집중 있게 봐야 되는데, 비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의약품하고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좀 리베이트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이제 관련 업계의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미국 제약사, 어떤 제약사 있죠? 관련 기업 암젠 있죠. 암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31일이에요. 암젠 비타를 휴미라에 비해 5%와 55% 할인한 두 가지 가격으로 출시를 했어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죠. 휴미라 같은 경우는 에버비가 개발 이런 류머티즈, 뭐 궤양성 대장암, 뭐 건선 이런 부분에 좀 사용되는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예요.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 올린 매출이 무려 26조 원이었죠. 21년도 코로나 백신에 밀려가지고 사실 2위를 차지했는데 매년 단일 의약품 판매 1위를 놓치지 않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국 내 매출만 22조 원입니다. 미국 안에서의만 매출. 그리고 휴미라 바이오 시뮬러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결국 미국 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업체들이 미국에서 출시할 시뮬러 제품을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에브비와의 이런 특허 협상에 따라 출시를 좀 정해놓고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암젠비타는 그런 제품 중에서 처음으로 스타트업을 끄는 퍼스트 시뮬러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바이오 시뮬러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대비해서 30에서 40% 떨어진 가격으로 출시가 되는 만큼 이런 안젠비타의 가격 투트랙 전략이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미국 시장에서 격돌을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저가 라인업보다 고가 라인업이 더 인기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사실 풍부합니다. 고가 라인업의 의약품은 가격을 높이는 대신에 이런 리베이트 비용을 키우는 거거든요. 사보험사나 뭐 의약품 급여 관리자나 주는 이런 리베이트 비용으로 키운다라는 그런 키워드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이런 부분에서 제약사들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집중을 해나가야 되는 게 올해만 10개의 휴미라 바이오 시뮬러가 미국에서 출시가 되는 만큼 시장에서 이런 경쟁력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가져오냐가 사실 매출과 영업이익에 가시적인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국내 업체는 뭐가 있습니까? 삼성 바이오에피스 있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 7월 1일 날 출시가 될 예정이고, 시장에서 좀 우위를 점할 만한 요소로 좀 보자면, 이런 고농도 휴미나 바이오시밀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구현 삼형 제거 제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호 교환성 또한 마찬가지로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암제비타 출시에 좀 1위 1비를 하기보다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집중을 해나가고 있고, 무려 22조 원 매출에 이런 휴미나 바이오시밀러에 좀 집중을 해나가는 게, 셀트리온 그룹주가 명확하게 돈을 버는 더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키워드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도 많으셨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브제 TV 카카오톡 채널도 꼭 추가하셔서 주도주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허브경제 TV라고 치시면 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들 준비를 해놨고 여러분들 허브제 TV 함께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